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날씨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선선해지지 않았나요? 네, 조금 선선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덥긴 덥죠. 네. 네. 그래도 어제보다 조금 선선한 게 제14호 태풍인 산초가 북상을 하고 있는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지역에는요 물폭탄이 쏟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산초 미리미리 예방 잘 하셔서 비 피해 없이 무난하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저희 산초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요? 네. 산초는 제가 못 막아도 네. 성투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성공 투자를 위한 비법 오늘도 알려주실 예정인가요? 네,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서영아 전문가님과 함께 성투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전화, 문자, 유튜브 편하신 방법으로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772-0256번이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 중에 편하신 방법대로 고민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스피드 상담 진행하고요.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요. 전화 상담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고 있고요. 문자 상담은 커피 쿠폰과 햄버거 세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는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과 함께 성투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 또 있습니다. 바로 USB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USB에는 좀 어떤 기법이 좀 담겨 있을까요? 네, 항상 실전에 필요한 매매 비법을 좀 담아놨는데요. 매수부터 매도, 그다음에 종목 고르는 방법, 또는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전략들이 13강으로 나눠 들어있습니다. 네, 어디에서도 물어봐도 잘 대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비법들, 서영원 전문가님의 알짜배기 비법들이 담긴 USB,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분을 선정해서 발표하는 시간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 문자 체험권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여러분들을 성공 투자로 이끌 것입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종목 상담 1-9 월요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승은 했지만 반대로 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원인들도 한번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오늘 종목 상담이 당첨되지 않으신다 하셔서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밑에 하단에 자막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3232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문자로 참여도 가능한데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입력 후에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제 이름 세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아니지만 목요일마다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죠. 목요일 항상 매일
이 목요일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9월 16일 목요일 저녁 8시 미래가치 투자 종목 공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얻어가신다라면 직장 생활하면서도 꾸준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참여 방법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직접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종목 상담 119 우리 프로그램명을 입력하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종목 상담 119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9월 16일 20시부터 21시 서용원 방송 예정이라 되어 있지만 목요일에는 방송 오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황색 불로 껌뻑껌뻑 할 때 들어오시면 되니까 제가 목요일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좀 살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마감 시황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보고 우리가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한 원인들, 이유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뭐 보합권 내외로 마감이 됐지만 하락 개수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몇 개의 종목들은 상승을 했으나 그 외의 종목들은 좀 밀려내리는 그런 특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 넘는 상승을 했고 그 외의 흐름들에서는 좀 하락세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내 테이퍼링 이슈가 다시 부각된 모습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테이퍼링이 뭐 올해 하느냐 아니면 내년에 하느냐, 지난번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내년에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실렸는데 이번에 물가지표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를 기다리기에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시각들이 좀 부각이 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테이퍼링 이슈가 좀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아시아 증시에서도 조금 극명히 나뉘는 모습이었어요. 일본 시장이라든가 상해종합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큰 모습들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카카오의 이슈가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사실 4%대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 투심 자체가 좀 약해진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뭐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고 대응을 해봐야 될 것이고, 하지만 이 단 개인적인 이슈에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지수가 좀 흔들린 이유는 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시가총액이 크지만 이슈 자체는 좀 개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괴리율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오늘 코스닥 쪽에서 주춤한 모습들이 이어졌지만 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반등의 흐름들과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업종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노려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정을 크게 우려하시기보다는 종목 선택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관심주 리뷰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 제가 관심주로 좀 드렸던 종목 중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이 8만 5천 원을 좀 잡아드렸는데 오늘 장중한 때 8만 4천 원까지 좀 흐름들이 나타나줬었죠.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특히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는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외국인들 수급도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쪽에서 먼저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매물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권에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와 함께 상승 탄력이 이어지더라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관심 정보 드렸을 때는 별볼 일이 없었어요. 별볼 없었습니다만 이제 좀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하지만 주봉상으로는 고점에 대한 부분들 정확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일부 내일부터 상승이 나온다면 일부는 좀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진행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흐름들도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방송 말미에 제가 관심주 공개한다라는 점 기대해 보시고 함께 좀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이나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가, 비중, 종목명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를 갖고 계시네요.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를 좀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보내주셨는데 91,300원에 30%의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는 그러니까 우선주라고 한다라면 이제 그 배당을 우선으로 받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선주를 매수하게 된 이유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과 함께 좀 접근하는 경우고 하지만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좀 작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유통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한된 모습들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한 3.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 배당을 좀 노려보는 흐름들이 지금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가져보게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매수가를 보시면 91,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꼭대기에서 산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상승이 나온 이후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모습들도 한편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증권사, 그다음 저축은행, 뭐 캐피탈 이런 쪽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금리 인상이 특별히 수혜주로서 좀 이 각광받는 흐름들은 아니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 수급들의 흐름들도 살펴보시면은 투신 쪽, 즉 펀드 쪽에서도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트 화면을 보시면 확실하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깨져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상승 추세 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탈이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매수 접근 자체가 조금 너무 높게 된 게 아닌가라는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91,300원대면 요 가격대거든요. 이 가격대 정도에서 매수가 된 부분이다 보니까 좀 싼 고점 자리에서 이루어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조정도 나올 만큼 나왔어요. 65,000원 전후가 거의 바닥이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정도 나올 만큼 나왔고 좀 가격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쌍바닥 다지고 좀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는 흐름들을 기다려 보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반복 매매를 한다. 그러면 1차 목표가는 85,000원 내외에서 반복 매매가 좀 필요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홀딩 관점으로 보셔서 배당까지 연두에 두시고 좀 장기 관점에서는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이렇게 정상 가격, 즉 코로나 이전의 가격에서 보시면 43,000원짜리가 10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시면은 거의 1년에 가까이 상승세가 코로나 이후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조정받은 시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가격 조정은 나올 만큼 나왔지만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좀 장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거고요. 장기 관점에서 난 투자를 목표로 한 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좀 반등권에서 손실이지만 일부는 좀 매도를 하시는 그게 이제 8만 5천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좀 투자 전략으로 세워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니까요. 네, 그 점 참고해서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782님께는 햄버거 세트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요미쌤 대한광통신 완전히 물린 지 1년이 넘었어요. 4,500원 50% 비중 탈출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5G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대한광통신과 다른 중계기 관련된 종목들의 차이는 뭐냐면 대한광통신은 광케이블 쪽이에요. 보통은 중계기 쪽에 산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광케이블 쪽에 대한 부분 코로나의 여파로 실적이 상당히 좀 둔화된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적자가 이루어졌지만 2020년도에 적자폭을 좀 키워나가면서 사실 움직임이 좀 제한된 모습이고 지금 현재 21년도 1분기, 2분기 역시 실적 좀 좋지 못하게 나온 모습입니다. 물론 뭐 5G 테마주 자체가 뭐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흐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4,500원이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죠. 한때 3,000원 이하권까지 내려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3,000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찍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00원대의 지지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50%의 비중을 갖고 계시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100% 채워야만이 가격이 제가 볼 때는 4,000원 초반대나 3,000원, 3,900원 후반대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사실 저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할 금액이 있다라면 다른 종목을 갖고 좀 대응을 하시되 지금은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5G 쪽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여전히 관심권에 갖고 있어요. 물론 대한광통신이 실적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쨌든 5G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코로나가 좀 풀리면 코로나 때문에 좀 늦춰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섹터임은 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도 과거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었고 이 가격대가 이제 다 조정을 받고 이제 제자리에 돌아온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좀 힘들지만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 오는 자리 딱 오면은 절반 정도 이상은 좀 덜어내세요.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또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네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7192님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문자 상담 이어가 봤고요. 여러분들 또 문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네, 저녁에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예.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30만 5천 원에 30%입니다. 30만 5천 원에 30%요? 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높게 잡으셨네요. 예, 30만 9천 원에 잡았는데요. 네. 그 물타기를 해서 계속 지금 내려가는데 오늘 보니까 28만 8천 원을 시간에까지 8,500원을 내려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얼마 현재는 얼마 안 되는데 네네네네 걱정이 세상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 네,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뭐 SK에서 상장해서 엄청난 또
수혜를 입었던 종목이고 특히나 네. 코로나 백신 치료제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네. 최근에 또 상승이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지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상장한 지가 한 6개월이 돼가고 있잖아요. 3월 달에 상장을 네.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6개월 뒤에 보호 예수 물량들이 좀 풀려요. 보호 예수 물량 알고 계세요? 네, 예,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해서 최근에 물론 뭐 물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SK 케미칼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SK 케미칼이 지분 매각을 많이 할 것이냐 그렇진 않을 거라 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SK 케미칼 쪽에서 이제 이 평가를 저평가 받았다. 너무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를 팔아라 이런 압박이 좀 나오고 있죠. 대주주들 사이에서 SK 케미칼 대주주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흐름들은 있지만 사실 뭐 지금 정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대주주 물량이 많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뭐 그거를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한번 주가는 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좀 갖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니까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이제 기간이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좀 상승 탄력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근데 지금 자리에서 사실 비중 30% 들고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호예수 물량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실 그만큼 기관들은 수익이 많이 난 거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네.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내놓기 시작하면 그때 시청자님 매수가는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눌렸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한 목표가 32만 5천 원. 32만 원 요 정도를 좀 목표가로 잡으시고 일단은 올라올 때는 절반은 좀 매도를 하셨다가 그다음에 네. 좀 보호 예수 물량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올라간다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재차 그 절반 매도 물량은 한 27만 원에서 26만 원 요 사이 여기서 좀 받아간다 생각하는 관점에서 좀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반등 없이 만약에 그냥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우선은 26만 천 원, 26만 천 원에 대한 부분들에선 26만 천 원에서는 좀 일부 잘랐다가 다시 본다. 다시 또 일부 잘랐다가 나머지 저점이 들어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단기간에 있을 지금 수급에 대한 이슈. 요것만 조금 잘 이겨내면 좀 더 전망을 또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은 대응을 좀 하셨다가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말씀하세요. 예, 여기에다 지금 20 내일이라도 하락하면은 물타기 하면 안 된가요? 아니, 저는 뭐 그러니까 지금 30%시잖아요. 근데 예. 지금 여기서 분할 매수를 더 하셔 가지고 평단가 얼마나 맞추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네 지금 저는 사실 종목을 30% 이상 갚는 거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 네. 가격이 싼 편은 무조건 싼 편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 또 네.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또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또 한번 봐드릴게요. 예예. 예. 그러면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은배 씨 선물 안내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에이컬님. 네. 네, 아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돌림. 네. 큰일 났어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돌림판 돌려서 이 반가운 마음 가득 담아서 좋은 선물 뽑아 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 우리 시청자님께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데 그 마음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길 바라면서 햄버거 세트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저희 네. 선물은요, 문자로 발송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1대1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종목상담 119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다양한 상담 창구가 열려있습니다. 전화상담은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확인 문자 꼭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저희가 선물을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죠. 종목 상담도 있지만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도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추첨을 한 다음에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발표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고민을 보내거나 아니면 USB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요. 3일 동안 무료 문자 체험권까지 누려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또 종목 선물까지 또 안내해 주셨고 다음 또 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좀 선정해서 좀 보면요. 1635님께서 보내주신 한농화성 22,500원 비중 30%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된 흐름들에서 전기차 부품 관련된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죠. 계면활성제라든가 그다음에 클리코레테르 같은 투산업용 유화제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2차전지 쪽에 좀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로서도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저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는 또 대상 공장에 생산 시설을 투자한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360억 규모의 생산 시설 투자까지도 이어지면서 앞으로 흐름들이 좀 기대감이 높아진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요. 매출액이 이제 많이 나는 종목은 아니에요. 한 2천억 정도 연 2천억 정도 매출이 나고 영업이익이 137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1, 2분기 합쳐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 이제 결산까지 가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단 매수가가 좀 높다라는 게 아쉽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22,500원이시면 현재 가격이 15,200원이니까 이 쓰리 고점 자리에서 추격 매수가 이루어져서 좀 흐름들이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 가격대 갖고 계신다라면 정말 메리트가 높게 좀 감안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가격대가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쉽네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주가는 저는 오늘 특히나 오늘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근데 매수가 부근에 도달하면은 자꾸 이제 좀 저항대를 맞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흐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지난번 상승이 나온 이후 올해 초였죠. 그 다음에 한 거의 지금 6개월 가까이 횡보를 하면서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대량 거래가 좀 동반한 흐름들이 나타나줬죠. 여기서 보시면은 요 저항대가 좀 보실 수 있는 16,000원대가 계속 위에서 저항을 맞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라면 이제 이 자리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뭐 추가 상승 여력을 본다라면 1차적으로는 17,500원에서 뭐 2만 원 사이, 요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혹시나 분할 매수를 하실 수 있다면 비중이 좀 많아서 저는 조금 비추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다면 좀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만약에 분할 매수하기가 좀 부담된다 하신다면 18,000원대를 목표로 잡으시고 일부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 보시면서 좀 평당가를 잘 맞춰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평당가 잘 맞추셔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635님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서 973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세원이라는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5,195원 비중 30% 힘들어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세원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더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전기차 부품주로서도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정은 뭐 나온 만큼 나왔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손절보다는 좀 기다려야 될 자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매수가도 많이 높진 않습니다. 5,190원이시면은 충분히 좀 수익거래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지금 보시면은 저항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은 1차 목표가를 5,4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매도를 했다가 등락거듭 보이는 자리에서 다시 좀 바닥이 다져서 정배열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은 전저점 이탈된다면 손절을 해야겠습니다만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럼 반등 나오면 5,400원 목표가 잡고 수익 실현하고 나오자라는 전략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9739님, 또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 상담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혹시나 나는 보냈는데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왜 나는 맨날 안 돼? 라고 하셔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을 제가 장중에 진행을 하고 시황 분석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서 보시고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거나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되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전화 상담 또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저는 호텔 신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호텔 신라요? 네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89,000원이고 30% 정도 됩니다. 30%요. 네네네. 이 종목 그럼 최근에 사신 거예요? 네네네. 어떤 목표로 좀 사셨어요? 그 요즘 뭐 위드 코로나도 있고, 네. 또 왕이 저 보장 오면은, 네네네. 네. 그다음에 좀 뭐 풀어줄까 했는데 혹시 내가 또 생각을 좀 잘못했는가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네네네. 맞아요. 그 저도 사실 호텔 신라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뭐 네네. 잘못 생각했다. 이거 들진 않고요. 근데 이제 좀 길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실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선언하기 사실 선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고 이제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감염자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 제한된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한쪽의 포트로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흑자 전환을 빨리 했습니다. 올해 사실 작년에 실적이 완전 적자로 돌아섰잖아요. 근데 올해 1,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내년 4분기 결산 공시가 나올 때는 흑자 전환 공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호재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주춤하는 이유는 일단은 한번 상승을 했다가 좀 눌리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한옥으로 짓는 호텔이 이제 아직도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좀 제한된 모습들이지만 사실 호텔 신라의 전체적인 매출은 면세점에서 대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런 흐름들을 감안해 보면 저는 호텔 신라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서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여유를 가지시고 보시면 저는 전고점 다시 도전한다고 보거든요. 95,000원 넘어가서 10만 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를 좀 갖고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은배 씨께 선물 안내 도와주시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저희가 지금 시청자님이 전화가 좀 잠시 끊겨 있어서요.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선물도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미안합니다. 네, 시청자님 속 시원한 해결책 받으시고 네 기분 좋게 전화를 끊으셨는데 저희 선물도 받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 코로나가 끝나야지 더욱더 불타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안녕을 외치면서 돌림판 돌려볼게요. 코로나야 안녕. 코로나야 안녕. 아, 정말 오늘 전화하신 분들 다 유쾌하세요. 선물은 어떻게 나올지.
양념 치킨 세 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선물은 문자로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요, 종목 고민만 해결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님의 비법도 선물로 드리고 있죠.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 있는 USB, 오늘도 다섯 분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지금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발표하니까요, 그때까지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신중한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또 종목상도 잘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니까 너무 또 기쁘네요. 여러분도 많이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유튜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은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정님께서 지금 보내주신 종목 중에서 수고하십니다. 동진 세미캠이에요. 라고 61,200원인가요? 그러면은 61,200원이면은 목표가가 좀 가격대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일단은 최고가가 38,000원인데 혹시 31,200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동진 세미캠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좀 분석을 해드리면요. 사실 동진 세미캠은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좀 공매도 때문에 상당히 조금 골치 아픈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아쉽긴 한데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CNT 도전제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고 음극재, 2차전지 쪽이라든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공매도 공격이 좀 강해서 다중바닥 자리죠. 지난 25,000원에서 24,600원 정도 자리가 이탈이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절반이라도 매도했다 다시 보는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여기가 만약에 지지되면 그래도 가격대는 3만 원 자리 가까운 자리는 도전을 한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님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스카이님께서 올려주신 KG 모빌리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 매수가 11,300원. 그죠? 그 다음에 비중 10%라고 보셨는데, 11,300원,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11,300원 정도면 다시 한번 좀 도전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게 되고요. 9월 30일 날 상당히 좀 대량 거래가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와줬죠. 근데 보시면, 현재 흐름들에서 차트를 보면서 이거는 좀 분석을 해나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최근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9월 3일 날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됐죠. 근데 현재 구간에서 수급들을 추이를 살펴보면 그 이후로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 이게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특히 기관들에서 투심 쪽에서 상당히 좀 매도가 컸고 내외국인 쪽에서도 상당히 매도가 컸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물량을 팔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점은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이후로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이틀 하락 나오고 이 하락 멈춤에 양봉 자리가 나와줬어요. 그럼 사실 여기서 돌려줬으면 금방 돌렸을 겁니다. 근데 추가 하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오늘도 사실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만 원짜리까지 좀 조정 나오는 모습입니다. 시간에는 그나마 좀 올라온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조정은 사실 나온 만큼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등락 거듭을 보이면 매수가 부분 한번 좀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KG 모빌리언스 종목 자체는 상당히 뭐 괜찮은 종목이죠. 앞으로 이제 간편 결제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결제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단말기 쪽은 기대감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서 좀 아쉽지만 좀 반등권을 좀 더 지금 가격보다 높은 자리는 기다려보자. 지금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터지는 자리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윗꼬리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꼭 팔
팔고 반복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유튜브 상담까지도 이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3강짜리 USB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신 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종목을 어떻게 잘 고를 것이냐가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고르는 방법을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또 당첨 기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과 그 다음에 응원의 메시지 아무렇게나 적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슨 양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름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5명 추첨해서 USB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또 관심주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 화면 보고 관심주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관심주 살펴보기 이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또 참여 안내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나와서 노란톡을 먼저 설명드리면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거용원이라고 저의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니지만 목요일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래가치 투자 종목 공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직장인분들이 모아가실 수 있는 종목, 지금 좋은 가격대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월 16일 목요일 저녁 8시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에서 참석 또는 참가 두 글자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참여 URL이 링크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 할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종목 상담 119를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을 텐데요. 홈페이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입력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오픈되어 있으니까 함께 좀 들어오셔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이죠. 제가 7월 달에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지난주 목요일에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틀 동안 좀 횡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눌림목 자리에서 이 종목은 좀 단기 매매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원미디어에서는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예전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 세대 때 만화책에서 뭐 짱이라든가 뭐 이런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게 대원미디어 거거든요. 그래서 만화책을 과거에는 만들다가 이제는 웹툰으로 넘어오고 애니메이션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VFX 즉 이제 CG죠. CG를 이용한 만화가 생산이 되고 있고 아모르사우루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SBS 방영을 11월 달에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아모르사우루스가 VFX로 만든 기술력으로 만든 만화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IP를 통한 사업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고 해외 수출까지도 현재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좀 거래량이 터진 것도 프랑스 쪽에서 수출이 이루어졌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들어온 모습인데요. 이거에 대한 굿즈라든가 이제 또 장난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나 이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마블 피규어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또 판매를 함으로써 사업이 좀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게임 유통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닌텐도 위라든가 3DS라든가 닌텐도 게임이라든가 소프트웨어도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은데 최근 실적을 보시면 2020년도 결산 실적이 영업이익이 72억이거든요. 근데 올해 이미 79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실적을 2분기 만에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다라고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시면은 기관성 수급들이 함께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외국인들도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가격 대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 매매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매수가는 한 38,000원 자리를 좀 잡아드리려 할게요. 지금 38,550원인데 내일 조금 눌렸다가 좀 하는 바람입니다. 38,000원부터 35,000원 사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단기 목표가는 43,000원 자리. 그죠? 그래서 짧게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번쩍할 때 팔고 다시 눌림 목일 때 관심 있게 보자. 이런 전략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2,5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홀딩도 가능하겠지만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대원 미디어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드리면 제가 장 초반에도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카카오의 하락이 조금 더 시장이 좀 투심을 약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좀 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투심은 확실히 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고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서 기대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1,000개가 넘는 하락 개수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었는데 이렇게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다? 그러면 시장은 큰 조정 안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보시고 업종 순환매를 꼭 노리신다라면 지금은 급등한 종목들이 최근에 쏟아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같은 그죠?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대원 미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가 출발하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에 좀 편입을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한 종목에 많은 비중을 갖고 가기보다는 조금 아직 시세가 덜 난 종목들에서 넓게 갖고 있으면서 올라올 때 팔고 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고 올라올 때 팔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두더지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올라오면 때리는 이런 식으로 매매가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2차전지 관련돼서 순환매 나올 만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전략들 이번 주 잘 한번 세워보시고 목요일에 제가 또 여러분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은별 씨께서 마무리 인사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훈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 너무나 짧게 느껴지셨다면요. 샵 3772번으로 서영훈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에서 함께하실 수도 있고요. 목요일에는요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죠. 무료 방송 참여 방법도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으로 참석 혹은 참가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요. 무료 방송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답장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요. 미래 가치에 투자하면 좋을 종목들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방송 외 시간에도 알찬 정보들 얻어가시기를 바랄게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요. 종목 고민들도 해결해 드리지만 USB도 선물로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의 당첨자분 어떤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다섯 분 발표해 볼게요. 네, 지금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 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지금 바로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를 잘못 보내거나 성함을 안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두 개 다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는요. 내일도 저녁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홍프로님께서 함께하시니까요. 저희 채널 고정해주시고 생방송도 꼭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